에드워른도 에드워르도 네. 아, 그리고 우리 주린이들에게는 정말 너무나 의지되는 우리 염블리 네. 염승원 이사님과 함께 오늘 또 증시상은 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됐네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바로 네, 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57분입니다. 58분 됐네요. 이제 뭐 일정 정도만 아마 살펴보고 장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오늘은 뭐 사실 별 일정은 없고요. 그 이제 미국에서 그 7월 달 내구재 주문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또 예. 그게 이제 제조업과 좀 연관이 돼 있으니까 지표 좀 잘 나오기를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진 하이솔루스가 이제 오늘 청약이 마감인데 일단은 좀 흥행은 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좀 청약 마감이다. 뭐 하는 데입니까? 그 수소 연료 탱크. 아, 수소. 예, 수소차. 넥소에 들어가는 그 연료 탱크 만드는. 그 연료 탱크 중요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게 좀 청약이 오늘 좀 마감이니까요. 좀 참고하시면. 경쟁이 좀 여기 좀 높죠 지금. 굉장히 요즘 소형주들로 굉장히 높아.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대어급들의 집중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소형주 들어가서 쫄쫄하게 드시는 분들이 네. 많더만. 사실 이런 소형주는 또 안 알려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네. 또 소문난 자체 별로 먹을 게 있냐? 네. 그리고 이런 데 가는. 근데 여기 이런 게 소문이나. 근데 더 몰려. 자, 그런 게 1분 남았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예상 지수는 3155포인트 어제에 이어서 일단 오늘도 강세로는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플러스 18포인트 정도 올라서 일단 좋은 출발 좀 보여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코스닥도 7포인트 정도 1020까지 좀 올라서 아마 시작을 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이제 오늘 관전 포인트는 사실 어제 삼성전자하고 SDI 주가 그냥 엇갈려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 추가적으로 2차전지가 좀 빠질 거냐 왜냐면 이제 성장을 대표하는 쪽이고 낙폭가대 대표주가 또 사실 삼성전자잖아요. 그래서 시장 색깔을 봤을 때 전자가 계속 올라가면 낙폭가대지고 좀 가는 건데 일단 현재 예상가로는 삼성전자가 오늘도 출발이 좋을 것 같습니다. 1.1% 정도. 예, 그래서 어제 이어서 좀 쳤어요. 예, 어제 오랜만에. 어제 그 이재용 부회장 발표하고 나서 그냥 주가 또 급등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또 삼성물산도 출발이 좋고 그래서 일단 이제 호가가 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삼성물산이 1.1% 정도 반등했고요. 삼성전자 0.9% 정도. 그래서 79,000원 76,000원 돌파하면서 네. 이제 출발했습니다. 하이닉스원이 되기를 바라시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0.9%. 이게 예전 같으면 삼성전자가 뭐 투자한다 그러면 경쟁사는 좀 이렇게 주가도 빠지기도 하는데 어제 내용에는 메모리 반도체 대규모 투자 얘기는 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이닉스도 동반해서 그냥 반등을 잘해준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번에 좀 투자 수혜주죠. 또 5공장, 6공장 증설 얘기가 나와서 오늘 1.4%. 그래서 삼성 투자 관련주들이 다 좋습니다. 그리고 공장 증설하면 또 누가 짓겠습니까? 그 삼성 엔지니어링이 또 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 주가도 2% 주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 계열사들이 주가가 다 좋고요. 그 외에 오늘 한국조선해양이 좀 1%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그 덴마크의 머스크 이제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사죠. 거기서부터 메탄올 선박을 좀 수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LNG 연료 말고 메탄올인데 그건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이 없나 봐요. 네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상온에서 액체를 유지할 수 있다 보니까 운반하기도 좀 편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어제 대규모 수주 받아서 오늘 1.6% 반등하고 있고 삼성전기, 뭐 삼성중공업, 삼성물산까지 한마디로 오늘 다. 그냥 삼성그룹주가 일제히 다 반등을 하고 있다 네. 보시면 되겠고 오랜만에 뭐 아직 뭐 아주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기아도 한 1.2% 정도 반등을 좀 해주고 있어서 전체 출발은 다 괜찮고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 좀 상승세로 출발을 했지만 하락하는 기업은 오늘 가장 많이 빠지는 게 그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가장 많이 빠지는데 아무래도 어제 또 미국의 백신주들이 좀 급락했잖아요. 그게 영향을 좀 주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카카오뱅크도 MSCI 지수 편입이 이제 끝나고 나서는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로 좀 돌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 60만 주 팔아버렸고요. 오늘도 일단은 지금 밀리는 거 봐서는 좀 매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한 2.6%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쪽 섹터 그 백신하고 아 근데 카뱅은 일주일 동안 굉장히 안 좋았네요. 사실 네, 최근에 네? 7,500원 네. 상승한 이후에 계속 빠졌군요. 보니까 네, 장하고 반대로 가네. 네, 저하고 정확하게 반대로. 그러니까 이번 주 지수 반등하면서 좀 역방향으로 지금 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 쪽에서는 일단 삼성그룹주와 미국의 또 인프라 투자 법안 뭐 하원에서는 일단 통과됐다는 얘기가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이 시장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고, 그다음 오늘 그 코스피 좀 중소형주 중에서는 한솔케미칼이 좀 4% 오르는데 아마 증권가에서는 그 수혜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삼성전자 투자 그래서 반도체 소재 업체다 보니까 오늘 네. 4%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지금 넘어가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셀트리온이 좀 약간 이제 헬스케어가 좀 빠지고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좀 빠지고 있는데 시장을 최근에 좀 이끌었던 이제 바이오나 2차전지 쪽은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일부 좀 빠지는 것 같고 역시 그 예상하셨겠지만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초강세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머티리얼즈가 7% 네. 뭐 최대 수혜주로 좀 알려져 있는 게 원익 IPS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7% 주가 급등했고 당연히 들어가는 데니까. 네. 그래서 설비 투자할 때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후공정 업체인 네페스가 한 3% 정도 반등을 했고 오늘 그리고 한 증권사에서 그 우리 한국의 음악 산업, 음반 산업 있잖아요. 네. 거기 보고서가 제가 이게 정확하게 어느 증권사인지 좀 기억이 안 나요. 하이투자 증권이었던 것 같은데 그 되게 좀 그 좋은 좀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것 같더라고요. 되게 좀 이렇게 긴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엔터 산업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영향인지 모르지만 SM, JYP, 와이젠터까지 이제 세 개 그 엔터사가 네. 모두 다 이제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기업들은 뭐 일단 일부 바이오 업종 또 아프리카 TV 같이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던 고성장 기업들 또 2차 전지 섹터 이쪽은 일단 시장이 보다는 좀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현재 그 코스피가 현재 15포인트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3150까지는 일단 회복이 됐습니다. 이게 보통 급락하면은 V자 회복이냐 좀 늘어졌다 가느냐 요건데 현재 분위기는 좀 V자 회복 쪽으로 좀 갑자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일부 형성이 좀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2차전지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2포인트 정도 오르긴 했지만 확실히 좀 코스피보다는 상승 탄력은 조금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들이 지금 어제 드디어 좀 1,500억 정도 정말 오랜만에 매수 이제 반전이 됐는데 일단 오늘도 112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사실 어제 장중에는 거의 삼성전자 사는 걸로 나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장 막판 아마 동시효과에 좀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제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70억 매도로 끝났습니다. 순매도가. 오늘 어제도 팔았어. 어제 같은 날도 종가에 판 것 같아요. 일부. 근데 이제 매도 규모는 어쨌든 줄긴 줄었는데 일단 종가에 뭐 어떤 외국인인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종가 매도로 좀 추정이 되고 다만 일단 오늘 오전장에는 전기전자를 오늘도 사고 있습니다. 198억 정도. 그래서 어제 투자 발표 이후에 좀 확실히 외국인의 투자 심리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고 네. 반면에 외국인이 파는 거는 백신주하고요 카카오뱅크로 추정이 돼요. 지금 은행하고 의약품주를 좀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 반도체 사고 이제 지난주 급락장에 굉장히 좋았던 섹터를 좀 정리하는 그런 포지션인 것 같고 기관 투자는 오늘 매도인데 그 와중에 좀 철강주만 조금 사고 있습니다. 철강금속주 한 4억 정도 많이는 안 사지만 일부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섹터나 업종 쪽으로는 일단 오늘은 그 업종에서는 의류 업종이 좀 강한 편이고요. FNF가 오늘도 좀 주가 올라가고 있어서 강하고 철강 금속 쪽이 오늘 동국제약 제강 중심으로 좀 강하고 아까 이제 박평찬 부장님도 뭐 알미늄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알미늄 주들도 이쪽에 속해 있다 보니까 철강 업종이 전체적으로 강한 것 같고 보험 업종이 삼성화재가 오늘 좀 강해서 보험 업종 전체가 다 손해보험 위주로 강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뭐 운수 장비, 뭐 자동차라든가 조선 이 두 개 섹터가 같이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운수 장비 둘 다 속해 있는데 두 섹터가 오늘 모두 다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역시 그 반도체 소부장 3D 낸드 이쪽이 초강세고요. 뭐 시스템 반도체 예, 이쪽도 강하고 그다음 2차 전지 생산 업체에서는 어제 삼성 SDI가 좀 빠졌는데 오늘 일단 다행히 좀 0.5% 반등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가장 부진했던 LG화학도 1.5% 반등, SK이노베이션도 1% 정도 오르면서 2차 전지 소재는 조금 지지부진하지만 생산 업체들은 조금 반등을 일단 오늘 해주고 있는 게 특징적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경기 민감주 반도체
2차 전지 생산 이쪽 섹터가 좀 강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럼 뭐 이렇게 확 불이 붙는 건 또 아니고 어쨌든 네. 네. 네, 그러네요. 근데 이 정도면 정말 그 많은 분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좀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지난주에 너무 부러져 버려가지고 회복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도 많았잖아요. 근데 3일 연속 어쨌든 계속 그렇겠네요. 예. 3,200 포인트까지 회복하면은 낙폭은 대부분 다 대부분 다 많이 하는 거죠. 그냥 바로 V자 반등이죠. 그냥 한마디로. 예. 그래서 3,100 지금 현재 60까지는 일단 올라왔고 네. 키포인트는 그 삼성전자 같아요. 그렇죠. 전자가 계속 강세 좀 외국인 순매수가 되느냐. 예. 그죠? 예. 일단 오늘 오전까지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좀 순매수는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리포트 보고 와서 혹시 장 변화 있으면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 보고서 중에 오늘 이제 나온 것들만 몇 개 말씀드리면 한국투자증권의 조철이 박승호 애널리스트가 역시 그 폴더블폰 관련해서 보고서를 써줬습니다. 지금 예상보다 굉장히 큰 흥행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목이 애플도 보고 있겠죠. 아마 애플도 아마 참전하지 않을까. 아, 잘 되는 거 잘 보고 들어오니까 걔네들은. 네. 근데 애플이 들어오면 이거 시장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삼성 입장에서도 되게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이번에 예약 판매량이 지금 현재 60만 대 육박했고 자급제 물량까지 합하면 80만 대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어쨌든 지난 그 올해 보통 전통 플래그십이 S21인데 이것도 사실은 30만 대밖에 안 됐어요, 예약 판매가. 그거에 비하면 폴더블폰이 굉장히 지금 많이 팔리고 있다. 그래요? 예, 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가격도 낮춘 데다가 일단 디자인도 좋고, 여기에 S펜까지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흥행하고, 많은 분들이 근데 Z플립 3 이렇게 이 앞으로 닫히는 요게 굉장히 많이 팔리는 걸로 보셨는데, 현재 비중으로 따지면 6대 4 정도래요. 폴더 요것도 잘 팔린대요. 아, 대수 그래요? 기준으로? 네, 6대 4 정도. 아, 그 4가 그거예요? 4가 이제 요렇게. 플립. 플립 아니 그 G폴드 3. 아, 네. 옆으로 하는 게 거. 4. 그럼 그게 돈은 더 비싸잖아. 더 비싸죠. 훨씬 비싸죠. 한 70만 원 더 비싸요. 70만 원 가량 더 비싸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판매량은 6대 4 정도로 좀 나오는. 8만 원만 가도 한번 사볼까? 8만 원만 가도 한번 사봐. 8만 원만 가도. 내가 그때 8만 8천 원 가면 산다 그랬죠. 아, 그러셨구나. 아, 그냥 사세요. 뭘 이렇게 고민합니까? 좌고우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냥 사세요, 그냥. 폴더블로 한번. 저도 구경 한번 하게. 구경. 아, 바꾼 지 얼마 안 됐지? 저는 뭐 얼마 안 됐지. 예, 네, 폴더블 한번 가시죠. 알았어.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나옵니다. 내일 모레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물량이 풀리게 되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그 흥행을 하게 되면 이제 중화권 기업들도 뛰어들 거고 더 애플이 뛰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기존의 바타입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쓰는 이게 다 바타입이잖아요. 요걸로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스펙 경쟁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애플은 또 어떻게 보면 좀 브랜드가 감성에 좀 많이 좀 그 자극을 하다 보니까 잘 팔리는데 다른 업체들이 비슷한 스마트폰으로 판매하기는 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폴더블폰이 많이 팔리면 예, 점점 네. 시장 커지지 않을까. 네. 폴더블폰이 네. 많이. 그래서. 지금 반응이 네. 네, 꽤 좋은 네. 편인 것 같다. 바로 오늘 관리사무소. 네. 아,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어떤 리포트 있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나왔던 보고서 중에 그 이제 오늘 아무래도 삼성 투자위가 많이 나왔으니까 네. 관련 보고서들이 되게 많긴 많아요. 근데 네. 그중에 한 두세 개만 좀 추려서 말씀드리면 KB증권의 김동훈 애널리스트가 이번 투자의 핵심은 비메모리다. 비메모리. 네. 그래서 비메모리 집중 투자 의견을 좀 얘기하셨고 삼성 파운드리 중심의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가 원래 기존 계획이 2030년까지 171조 원 정도 투자하는 거였어요. 이거를 3~4년 정도 앞당겨서 조기에 집행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셨고 메모리는 그냥 그대로 기존 계획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삼성전자가 결국 TSMC하고 인텔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견제를 한번 이제 좀 따돌려 보겠다라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좀 인텔 TSMC 대비 경쟁 우위 확보하기 위한 점유율 확대 전략이 좀 나온 것 같다. 그래서 비메모리 쪽을 좀 지켜보자 이런 내용이고 IBK 투자증권의 이건재 애널리스트는 삼성 240조 투자로
미래를 그리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고, 시장 영향으로 이제 단연 투자 규모인데 3년간 240조면은 물론 이제 M&A 관련 비용도 있지만 단일 기업 투자 규모로는 역대 뭐 최대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고, TSMC가 3년간 파운드리 113조 투자 계획을 이미 발표해서 시장에 한번 충격을 줬는데, 삼성의 이번 투자 계획 또한 TSMC와 견주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언급을 해줬고, 240조 중에 200조가 반도체고요. M&A를 만약에 고려해서 한 50조 빼면 150조 원 정도가 3년간 반도체 사업에 아마 투자되지 않을까 이렇게 봤고, 역시 뭐 대동소이합니다.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이쪽을 좀 좋게 봤고, 두 번째가 바이오 쪽,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삼성의 확고한 의지가 표명이 됐습니다. 이번에 디스플레이나 핸드셋 같은 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좀 내용은 안 나왔지만, 네.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겠다는 방점은 바이오에 있었죠. 네, 맞아요. 확실히 이제 반도체, 예, 넥스트 반도체로 키우겠다는 게 확실히 나온 그쵸?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바이오 음악품 이제 개발이나 생산 능력 확보가 일단 이번에 정말 중요하다는 게 국가 안보와 경제 활동에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이 됐기 때문에 삼성이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 계획을 좀 밝혔고, 뭐 스위스 론자하고 이제 경쟁을 하게 될 텐데 2023년도에는 좀 압도적으로 1위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고용 확대잖아요. 4만 네. 명을 직접 채용하겠다 했는데, 그 삼성 준비하신 분들이 예전에 좀 그런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 공채제도가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거는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공채제도 유지하게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고용이 늘어나면 또 고용 관련된 또 기업들 또 수혜가 예상되니까 네. 그쪽도 보자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보증권에서는 이제 그 김정현 애널리스트가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해서 한번 이번 투자 의미를 좀 얘기를 해주셨고, 역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목표 주가를 올리긴 올렸어요. 105만 원으로 좀 올렸고, 향후 이제 투자 특히 5공장 6공장 건설 계획이 좀 들어가 있어서 구체적인 거죠. 그거. 예, 그러니까 4공장까지는 이미 이제 건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5공장 6공장까지 이제 증설 계획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발표가 나왔고, 원부자재도 좀 국산화하고, 이제 바이오 의약품 만들 때 그 원부자재 우리 예전에 한번 그 기억나세요? 그 배지라고. 배지. 예, 배지. 배지. 예, 배지. 예. 예. 그게 사실 이제 다 외국에 수입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아마 이번 투자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국산화 같은 것도. 아, 예. 이게 참. 그래서 이게 딱 보면, 야, 이게 뭐 1등 한다니까 믿어봐. 몇 년, 안, 그리고 기간도 얼마 안 남았어. 2023년인가. 네, 그러니까.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근데 딱 차트를 보면은, 아, 그때 샀어야 되네. 이런 생각이 네. 들어서, 진짜, 100만 원 아니 네. 거의. 네. 아. 맞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아니 왜 뭐 2019년 이럴 때 아. 뭐 그때 불과 20만 원대 했잖아요. 그렇죠. 불과 얼마 전에는 상폐 위기까지 갔었어요. 삼성바이오가.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네, 그렇지. 그 회계 분 뭐 분식 그 예, 그건 이제 그 리스크는 끝난 거예요? 네, 그건 이제 끝났어요. 그게 2019년 아니에요? 19년인가 18년으로 제가 네. 기억을 하는데 그때 그래서 거래정지 당해가지고 거래정지 많은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셨죠. 진짜 상폐 당할까 봐. 아. 다행히 이제 상폐 풀려나면서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하... 아, 나도 이제 정프로랑 한 3년 반 같이 있다 보니까 정프로 화 네, 내고 있는 거 같아요. 타이밍이 뭐 비슷비슷하네. 저희가 그러니까. 나오는 게 네, 감탄사도 아니 뭐 짜고 치는 것도 아닌데 같은 시기에 같은 감탄사가 나오니 네.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 가죠 이렇게 해야 네. 되는데 네. 자, 네 그리고 좀 더 이제 뭐 한두 개 더 말씀드리면 네. 이제 이건 이제 화장품 관련된 보고서인데 삼성증권의 박은경 애널리스트인데 요새 화장품주들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틀 좀 회복은 됐는데 여전히 괜찮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주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K뷰티는 살아있다라는 이제 언급이고 특히 이제 8월 24일부터 좀 반등을 했는데 화장품 지금 그 업종의 우리나라 PER이 24.4배인데 해외 화장품 업종이 40.7배니까 일단 할인을 많이 받고 있고요. 화장품 수출 데이터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 7월까지 38% 성장했는데 이 삼성증권에서 기대한 거는 올해 30% 성장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많이 나와서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뭐 아세안, 구주, 미주 전 지역에서 네. 고르게 K화장품 잘 팔린다. K화장품. 예, 이게 결국 한국 드라마가 좀 잘 나가서 좀 그런 거 아니냐는 그런 내용도 일단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화장품이 뭐 그렇게 막 성장주는 아닌 것 같은데 40배씩 받는 이유는 뭐예요? 화장품이 화장품이 뭐 화장품 그냥 소비재 아니에요?
뭐 있나? 근데 이제 브랜드 가치를 좀 부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화장품은 그런 게 아니라 뭐 로레알. 우리 한국 LG생활공단도 PR이 되게 높은 편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은 솔직히 화장품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는 게 화장품 자체를 잘 안 쓰니까. 아 이거 왜 이 PR이 그렇게 높아야 될 이유가 사실 뭐 일반적인 무슨 기업들이 40배면 좀 내가 화장품 잘 안 쓰는 이유 뭔 줄 알아? 화장품 안 쓰는 화장품이 이유가? 막 10만 원짜리야, 뭐 15만 원 막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회사 재무제표를 본 거지. 원부자재, 원재료가 이렇게 네. 하니까 너무 진짜 얼마 안 하는 거야. 얼마 안 해요. 하물며 네, 그, 그 케이스 만드는 회사 뭐죠? 그거 있잖아. 연우. 연우라는 연우. 회사. 이게 더 비싸. 화장품 용기 있잖아. 네네네. 아니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커피는 어떻게 마셔요? 커피 원가가 얼마인데? 아, 커피는 맛이라도 있지. 운조커피 이거 원가 비쌉니다. 이거 과테말라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운조커피 비싸죠. 네. 아 이거 화장품도 또 다 이유가 뭐 있겠죠. 근데 화장품도 이게 네. 저가 화장품이나 이런 쪽은 당연히 PR이 되게 낮아요. 경쟁도 네. 치열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탑 클래스급은 이게 물론 원가 얼마 안 하겠죠. 근데 거기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 부여하잖아요. 우리 아, 명품에도 괜히 브랜드 부여하는 게 되겠더라. 아니잖아요. 그걸 꾸준히 한 사람하고 나처럼 평생 안 한 사람하고 이게 결과가 50대 중반에 이게 너무 차이 나는 거야. 그렇죠, 이제 어? 한 40대까지는 이제 물려받은 걸로 가는 거고. 그렇지. 그 뒤는 이제 관리 빨로 가는 건데. 요새 남자 화장품 시장도 엄청 커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게 뭐냐면 무슨 방송에 가끔 출연할 때 있잖아. 네. 분장실에 가서 이렇게 네. 분장하시는 분이 도와주시잖아. 점점 분장 시간이 길어져. 옛날에 톡톡 아 됐어요 그랬더니 계속 하는 거야. 시야기 하고 막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아 그럴 때 약간 자괴감을 느끼지. 분장하시는 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뭐 발라도 이게 메꿔지지 않으면. 네. 그러잖아. 아 근데 네. 화장품 회사는 진짜 왜 비싼지 모르겠네. 이게 뭐 예를 들어 이게 PR이 비싸다는 거는 PR이가 높다 이거는 이제 미래에 돈을 잘 벌 거라고 판단하고 이제 땡겨서 비싸게 가치를 쳐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해하는 그 그러니까 PR이 높다는 거는 성장 아직 돈을 못 버는데 성장하는 기업들이 PR 높. 이 2차 전지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있고 네. 고퍼 뭐 사실 애플도 비싸잖아요. 계속 비싸고. 아니 이제 영업이익률이 높지.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라면 만드는 회사보다 화장품 만드는 네.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높지. 왜냐면 이거 뭐 예를 들면 브라운 뭐 그 뭐 있잖아 그거 에스트리오더. 네. 아 이게 뭐 가격이 뭐 자기가 결정하는 거지. 되게 비싸고. 아 이거 500불이에요 그러면 500불이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또 초고가 화장품들 있어요. 네. 라프렐이나 뭐 시슬리 이런 거 있잖아. 네, 네. 아나? 모르지. 아 그러니까 그 이익을 라프렐이 시슬리 네. 이런 거는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해요. 그러니까 그 영업이익률이 네. 높을 수밖에 없지. 마진율이. 네. 그 이익을 이제 계속 유지할 거라 보는 거죠. 꾸준하게. 근데 진짜로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네. 비싼 화장품에 그냥 돈을 지갑을 열잖아요. 아니 근데 화장품도 네. 다운그레이드 절대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야. 그래서 누가 선물 줘가지고 그걸 발랐어? 맞아. 그럼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 계속 아까 분이 갑자기 마몽드 이거 갖다 줬어? 마몽드가 어땠어요? 왜 마몽드라고 있었잖아.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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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몽드. 응? 올드 스파이스. 옛날에 그 주리아 주다나기라고 있었어요. 아 주다나기. 피어리스. 네. 그런 거 갖다 줘. 안 마른다는 거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고부가 가치 네. 그게 그 브랜드력이라는 게 맞아요. 굉장한 거야. 그러니까 뭐 신발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뭐 그 내용물은 뭐. 콜마야 다. 한국 콜마 거야. 그러니까 그 이익 곱하기 얼마 아니에요? 그리고 PR이라는 게? 주당 순이익이죠. 주가라는 게. 근데 이제 그거를 시장에서 이제 PER을 높게 인정해 주는 건 이게 계속해서 이 브랜드를 인정해 주는 거죠, 사실은. 그 브랜드 로레알. 빨로 계속해서 이익도 유지되고 더 커질 것이다. 네, 그리고 진입 장벽이 높잖아요. 이 브랜드를 만들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고가 브랜드는 한번 형성이 되면 안 내려옵니다. 그럼 우리 화장품 회사들은 아직 그 브랜드력이 그 해외 유명 회사들에 비해서는 아직 좀 약하다고 판단한 게 아니죠. 20배 그 정도라는 거겠네요. LG생활건강의 후하고 그다음에 아모레의 설화수는 일단 인정해 줘요. 두 개는. 그 중국에서 계속 굉장히 잘 팔리잖아요, 고가. 네네. 그래서 이제 PR이 보통 30배 넘게 두 회사는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를 50대 그 여성분들이 많이 보나 보다. 주단하게 그렇게 감동하시네. 옛날에 주단하 아줌마라고 어? 집에 이렇게 들고 왔잖아. 아, 있죠, 방, 있죠. 예. 쫙 펼쳐가지고 어머니 누워보세요. 그래가지고 쫙 발라주고 어머니 누워보세요. 예전에 그 태평양이죠 아모레가 그 방문 판매로 대박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치. 시장 완전히. 아 태평양하고 네, 태평양이 아모레. 한국 화장품이 양대. 양대 삼매. 그래, 주단하게 예. 한국 화장품이야.
자, 이제 옛날 얘기는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리고 이제 중국 내에서 한국 화장품 점유율이 아시겠지만 옛날에 27%까지 갔다가 사드 갈등 때문에 19%까지 떨어졌어요. 그거를 일본이 다 대체를 했대요. 근데 최근 들어와서는 다시 좀 약간 반대로 한국 점유율이 좀 올라가고 중국이 좀 떨어지, 그러니까 일본이 좀 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도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화장품 업체들의 실적은 물론 좀 약간 안 좋게 나왔죠. 실망스럽게 나오긴 했지만 주가 하락폭은 좀 과도한 것 같다. 왜냐하면 글로벌 동종 업체 대비해서 실적 자체 내용을 보면 열등한 건 아니었다. 근데 다만 좀 기대치가 되게 높았었어요. 근데 그게 미스나서 그런 거니까 화장품 회사들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그 포스코가 주가가 많이 오르긴 하는데 아마 이런 뉴스도 좀 작용했던 것 같아요. NH투자증권에서 이제 변종만 조철근 연구원님이 적어준 자료인데 중국의 안강그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 1등 그 철강회사 있으면 바오그룹 중국에, 네. 이 회사가 이제 각각 서로 좀 인수합병을 추진을 하나 봐요. 그래서 아, 사오산. 예. 그래서 안강그룹은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양도 그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고. 변시 철 강철 그룹을 인수를 했대요. 그래서 이걸 합치게 되면 이제 중국 내에서 2위가 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오 그룹이 전 세계 1등 업체거든요. 1년에 1.2억 톤 생산을 하는데 산동 강철 그룹을 합병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정부 주도로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의 저가 철강 회사들은 계속 없어질 가능성이 높고. 아. 그러면 이제 가격이 안정화되겠죠. 철강 가격. 철강 구조 조정은 이제 네. 막 하는 거네요. 그죠? 그럼 이게 포스코 입장에서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중국 업체들이 이제 합병을 이렇게 하게 되면 초대형 회사들이 이제 탄생하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미국의 인프라 투자 뭐 기대감 이런 것까지 겹쳐서 아마 오늘 포스코나 철강주가 좀 유독 강한 게 아닌가라고 좀 추정은 됩니다. 네. 네. 아, 또 뭐예요? 왜? 아, 웃고 즐기는 사이 또 코스피 코스닥 다 음변했어요. 네. 딴 얘기 하면 안 돼. 계속 네. 여기 집중을 해야 돼. 아니, 절대 지금 방심하면 안 되는데 아 이제 좀 네. 올라도 방심했더니 아 이거 아니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에이 모르겠다. 자, 조금만 미... 조금만 신경 안 써도 그러니까 장이 약하게 얘네들 다 우리 농담 조금만 그러고. 해도 아 이건 아니죠. 마음 상하네. 현재 이제 외국인도 좀 약간 매도세로 좀 돌았고 그 오늘은 좀 기관 투자들이 많이 팔아요. 기관 투자들이 좀 연기금이 500억 정도 좀 파는데 일단 연기금이 뭘 많이 파냐 아마 삼성전자 파는 것 같습니다. 500억 정도 지금 대량 매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은 거의 안 파는데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와서 좀 약간 주가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중요한데 오늘 원달러 환율은 큰 변화는 없어요. 네. 그래서 지수 좀 밀리고 있지만 그렇게 뭐 아직은 환율만 봤을 때는 크게 뭐 증시가 급락할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집중하는 사이에 코스피 다시 플러스로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장 빠지는 거 좀 이렇게 내려가는 쪽은 대부분 백신하고 신규 상장주들이에요. 네. 그쪽 기업들이 좀 제법 많이 빠져서 증시가 영향받지만 경기 민감주나 낙폭과대주는 아직은 유지하고 네. 있어서 시장 뭐 흐름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네. 네. 자 일단 뭐 플러스인 상태에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네. 네. 자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원 이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